미증시가 강한 상승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 증시도 지난주 금요일 조금 유의미한 상승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AI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한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는 또 어닝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증권가에서는 유독 바이오 쪽에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또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올 한 해 자체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긍정적인 전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바이오, 사야 된다라는 의견이 강한 가운데 일단 1월 들어서 관련주들의 흐름은 그닥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관련 리포트 통해서 흐름 함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유한 양행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의 실적 자체는 렉나자의 무상 공급 그리고 R&D 비용 증가로 인해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4,500억 원대로 전 분기 대비해서 5% 정도 하락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46억 원으로 이 분기 대비는 증가분을 보이겠지만 연도 대비해서는 74%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기저효과 그리고 유한화학의 증설 그리고 렉나자의 1차 치료 보험 적용 등이 실적 개선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에 올 한 해 자체에 대한 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도 매출액은 15% 그리고 영업이익은 74%로 크게 개선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기술 수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실적으로 이어질 부분도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미국 FDA에 신청했던 폐암치료제 렉나자 병용용법이 올해 10월경이면 승인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12월부터는 본격적인 판매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유지선으로 이어줬는데요. 7만 2천 원 선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는 약보합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59,700원 선에 맞췄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추가 하락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출발했던 가격대 비슷하게 출발을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종근당인데요. 4분기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5천억 원대로 전년도 대비해서 31% 증가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이 1,200억 원대로 전년 대비해서는 700% 크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업프론트 비용이 1,000억 원대가 4분기 매출에 인식이 됐기 때문인데 그 업프론트 비용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매출은 소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K캡이 되겠습니다. 올해 1월 8일에 HK 이노엔이 보령과 함께 K캡에 대한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종근당과의 공동 판매 계약이 해지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종근당 매출의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고수익 품목이기 때문에 이 매출 공백을 채울 만한 키포인트가 현재 필요한 상황인데 일단 종근당 쪽에서는 다양한 품목에 대한 체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는 있겠지만 4분기의 실적이 기대치를 크게 상회한 만큼 일단 증권사 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해줬는데요. 현재 12만 7천 원 선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종근당 전장에는 1.2% 정도 가격 하락을 보였습니다. 10만 6,700원 선에 맞췄는데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만 6,8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